여러분, 좋은 방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? 뭐 채광 좋은 방, 뭐 역에서 뭐 가까운 집, 뭐 신축, 그거 말은 누가 못합니까? 가장 좋은 방 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중개사를 찾아가십시오. 그게 가장 좋은 방 구하는 방법입니다. 여기는 신림역에서 한 7, 8분 정도? 5번, 6번 출구 쪽에 있는 리모델링 한 언덕이고요. 건물 연식은 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바닥이랑 싱크대 요거 새로 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벽지 도배도 싹 돼 있고 지금 500에 40, 1000에 35, 2000에 25, 3000에 15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제 이렇게 연식이 좀 있는 집이 리모델링 돼서 이 가격이지 건물 자체가 좀 깔끔했다면 이것보다 한 5만 원은 더 나간다고 보면 돼요. 이 정도 위치라면. 근데 리모델링 된 거라서 건물 자체 연식은 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싸고 관리비가 12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장단점이 있죠. 12만 원에 다 포함이면 뭐 전기, 가스, 무제한 뭐 그런 게 구울 수도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m40이고요. 어? 에어컨 어딨어? 아, 에어컨 여기 있네요. 아, 에어컨 여기였구나. 그리고 이 벽에서 요 벽까지가 2m90입니다. 그리고 여기 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1m20이 조금 남더라고요. 그러니까 더블 침대까지는 조금 힘들 거예요. 더블 침대까지는 조금 힘들고 요 정도면 월세로는 아주 괜찮고, 아니 반전세로는 아주 괜찮습니다. 관리비 12만원이 부담일 수는 있지만 보증금 지금 뭐 2천, 3천까지 요즘 요 가격대에서 받아주는 집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이 낮다면 한 500에 40 선이라면 요거 비슷한 방을 또 찾을 수는 있어요. 관리비 조금 더 싼 거, 공과금 따로인 거, 그런 것들은. 근데 보증금 높게 받아주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. 여기서 위치도 괜찮고요.